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해본 거야? 그러니까 가서 그러니까 그 현지 사람들이랑 막 얘기 나누고. 얼마 정도 있어? 필리핀에서? 그냥 여행으로. 여행으로? 어학연수 아니었구나. 연습한? 여행으로 갔었구나. 그때 그래도 필리핀에서 좀 영어를 이렇게 하면서 약간 자신감이 있었었구나. 이렇게 인사를 다 수현이는 좀 느꼈던 거라든지 편하게. 네. 같이 해서 재밌었고, 네, 영상 이제 이거 저 아까 보여주셨던 영상 엄청 많이 봤었던 거거든요. 근데 그 약간 단어 그냥 별로 관심 없이 그냥 한국어로 자막으로 나왔는데 자세히 봐서 좋았어요. 알겠습니다. 네, 대답을 한 우리 두 명을 위해 박수! 민준이한테 질문은 여기 미국이라고 써있는데 미국은 얼마나 있었던 거야? 한 달. 한 달? 지역은? 시카고. 시카고에? 우와. 알겠습니다. 네, 다음번 수업 준비할 때는 문법적인 부분도 조금 체계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교재를 정할까도 생각해봤는데 그것도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어떤 교재를 가지고 계속 만날 때면 한 달에 한 번씩 선생님이 내려오니까 꾸준하게 하고 선생님이 서울에 있는 동안은 그 교재를 또 각자 여러분들도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거니까 각자 또 공부하고 또 만나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선생님이 가져온 책은 뭐냐면 수민이 방에 어제 선생님이 잠을 잤거든요. 교회에서 저희 집에 있어요. 아 그래요? 그럼 선생님도 이 책을 가지고 있는데 책이 좋은 건 뭐냐면 성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. 검증된 책이고 그다음에 좋은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. 저거 되게 오래된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지원 때 받았어. 맞아요. 오래된 책인데 한 8년, 9년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고 이 동영상도 되게 좋고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 교재를 제가 지난달에 필리핀에서 캠프를 하면서 이걸 써먹어봤어.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걸로 가르쳐봤는데 지루하지 않아서 좋았어. 그리고 이게 성서 기반이기 때문에 우리 비전이들하고는 참 맞는 것 같아. 일단 교재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나중에 지인이 또 이 교재가 있으니까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. 나중에 이런 교재가 있는 걸로 좋은 게 있으니까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에 수민이는 또 어떤 거를 내 귀에 안 듣던 영어가 들렸어. 네. 다음에 하면 좋겠는 수업은요. 저는 초등학교 1학년 거 했으면 좋겠어. 네, 우리 수민이를 위해서 박수. 잠깐만요. 좀 적어놓을게요. 민준이 다른 공부해야겠다. 저는 ABC. 아, ABC는 냈는데 단어가 나는 약간 조합해서 쓰는 스타일이라서 안 들리면 문법 몇 그 몇 개 단어 골라서 합치는 스타일인데 워터하우스 같은 거? 물집 워터하우스 저희 집 D라는 말을 듣고 물집 산의 이름이 뭐냐라고 약간 그런 식으로 듣는 다음에 아까 산을 추천할 걸 찾고 있었어요. 네, 약간 그런 게 살짝 듣기를 늘리는 방법 많이 사실 노출을 해야 돼요. 그리고 일단은 지금 안 들릴 거예요. 그리고 동훈이들 제가 이제 교육을 시키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관심 있는 거를 자꾸 봐야 돼요. 지루한 거 보면은 그거는 비추야. 지루한 건 저도 못 봐요. 근데 여러분 보세요. 내가 물어볼게요. 시간이 났어. 핸드폰 줬어.
유튜브 이렇게 볼 수 있어. 그럼 여러분 한 시간 동안 유튜브 볼 수 있어요? 네. 재밌잖아. 네. 그래서 재밌는 게 많잖아. 관심사도 많고. 근데 제가 나중에도 이런 동영상들을 보여주겠지만 영어 좀 약간 지루하게 되어 있는 영어 교재를, 그러니까 영어 동영상은 한 시간 동안 보라고 그러잖아요. 못 봐요. 딴 거 보고 싶고 막 안 보고 싶어져. 무슨 얘기냐면 관심이 있는 걸 봐야 되고, 동훈이 같은 경우 뭐였냐면은 영화였어. 그리고 미니언즈 그 애니메이션 그거를 동훈이가 한 다섯 번 봤어. 와. 근데 너무 좋고 볼 때마다 재밌어하고, 그 다음에 또 영화 중에 이집트 왕자 그 열 번 이상 봤어.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보는 거. 그게 그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물어보면 내용을 다 자막 없이 봤거든요. 내용을 다 이해해요. 그러니까 듣기를 할 때는 관심 있는 거를 해야 되고요. 수업 때 짧은 시간 동안 듣기를 향상시키는 거는 어려워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자기 정리라든지 이럴 때 정말 좋은 자료들 많아요. 유튜브 그런 영상들 보고, 그다음에 영어 자막 있는 것도 괜찮으니까 영어 자막이랑 나오는 거. 한국어 자막은 비추고 영어 자막이랑 나와 있는 걸 보든지, 영어 자막 없이 들어보고. 영어 자막 없이 들으면 지금은 많이 안 들리니까 놓칠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영어 자막이랑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으면, 유튜브에 보면은 영화가 아니더라도 재미난 것도 많고,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이제 디즈니 그런 짧게 뭐 10분, 5분씩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많아요. 그런 것도 많으니까 활용을 하면 좋아요. 잠깐 들어보세요. 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진과 어떤 걸 느꼈습니다. 저는 살짝 쇼크가 왔었었고요. 다들 막 충격이 있었네. 마지막 선생님 코멘트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. 너무 잘 따라와서 좋았고요. 선생님 수업은 일반 학원에서 하는 문제풀이 수업은 아니에요. 문제풀이는 선생님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선생님의 뭐랄까 강점을 드러내는 수업은 아닌 것 같아요. 그거는 다른 학원에서도 하니까. 선생님의 강점은 이제 회화예요. 회화하고 이런 식의 수업이 나한테 맞는 것 같아요. 이게 더 재밌고 그리고 지루하지 않잖아. 재밌고. 그래서 다음에도 이런 식의 스타일을 하고, 아까 얘기했던 듣기라든지 그리고 문법적인 부분들도 가미하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동영상만 보면 사실 남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복습하기 위해서는 한 교재를 정하면 좋은데, 이 교재들이 사실은 일단 저도 있고요. 수연이도 이거는 집에 두 권 있다고 했으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. 없는 친구들은 따로 하지 말고 제가 복사를 해서 또 써도 되니까 일단 이런 교재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. 나중에 집에서 이런 교재 한번 보시고. 좋습니다. 네, 여러분. 그리고 다 이제 핸드폰 번호 공유했으니까 제가 톡톡을 등록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런 좀 도움이 될 만한 거. 그리고 이게 원래는 CD가 있어요. CD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그 영화가 동영상 파일로 변환한 다음에 그거를 유튜브에 올려놨어요. 제 채널에 올려놨거든요. 나중에 카톡으로 그 공유하고, CD 없이 그냥 유튜브 와이파이에서 들으면 이 내용들이 쭉 될 수가 있어요. 편리하게 나중에 공유할 테니까 카톡으로 또 자료들을 같이 공유합시다. 여러분.